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인사한 거 맞죠? 금방. 왜 이렇게 웅얼거렸어? 웅얼웅얼거렸어, 왜?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5번까지 풀었어요? 그럼 오늘은 5회를 다 풀어야 되죠? 망했네, 망했어. 아이고. 한번 하는 데까지 또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5회 6번? 5회 6번 맞죠? 아니, 3회 6번? 3회 6번. 자, 6번. 봅시다. 다음과 같은 고려 향직 제도가 개편되던 무렵에 사실로 오른 것은? 자, 거기 보시면, 당대 등. 자. 당대 등은 낭중. 원해라. 무슨 소리야? 집사, 대 등, 병부, 병부경, 연상, 윤회, 창부, 창부경. 자, 그 다음에 호장, 호정, 부호정. 부호장, 사병, 병정 뭐 등등 해서 쭉 나와 있네요. 자, 대등, 당대등이 호장, 부호장으로 지금 명칭이 바뀌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향리, 호족을 향리로 편입시킨 향리 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호족을 향리로 편입시킨 향리 제도를 얘기하는 거고, 향리 제도는 성종 때 실시된 제도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죠. 자, 대등, 당대 등을 호장, 부호장으로 말하자면 벼슬을 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호족,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던 호족을 하나의 공무원으로 편입을 쫙 시킨 거예요. 그리고 월급도 주고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있다가 그러면 이런 식으로 향직 제도가 개편되었다. 즉 향리 제도 마련. 향리 제도가 마련된 거는 성종. 자, 그러면 성종 때 있었던 무렵, 그 무렵에 사실로 오른 것. 1번. 지방에 3경 4도호부 8목을 두었다. 자, 말하자면 지방 제도가 정비되었다. 지방 제도가 5도 양계 3경 4도호부 8목 이렇게 제도가 정비된 건 현종. 자, 최승로가 시무 28조에 상소문을 올렸다. 최승로가 시무 28조에 상소문을 올렸다. 자, 이게 성종. 자, 그래서 성종 때 최승로가 시무 28조에 개혁안, 그리고 5조 정적평, 정치 업적을 평가하는 문서죠. 그래서 이렇게 5조 정적평과 시무 28조를 올리게 되죠. 자, 그래서 최승로 나오면은 성종 3번, 쌍기의 건의에 따라서 과거제를 실시했다. 자, 쌍기는 후주, 중국 사람이고 이 사람이 우리나라로 망명하게 되죠. 이 사람에 의해서 과거제도가 실시되고요. 과거제도가 실시된 건 광종. 4번, 도병마사가 도평의사사로 이름이 바뀌었다. 이거는 충렬왕. 자, 충렬왕 때는 관제가, 우리가 부마국이 됐으니까, 관제가 격하되죠. 하지만 여기서 나와 있는 도병마사가 도평의사사로 바뀐 건 관제 격하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게 나중에 국민왕 때 다시 다 환원이 되잖아요. 다시 이성육부 체제로. 하지만 얘는 이름이 안 바뀌거든요. 그러면 낮춘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름은 바뀌었지만 명칭은 변경됐지만 관제 격하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죠. 자, 정답은 2번 찾으시면 되죠. 7번. 향도에 대한 설명으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향도. 향도라고 하는 건 농민 조직을 얘기하죠. 실제로 향도는 삼국시대, 뭐, 김유신, 화랑,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 자, 용화향도라는 표현이 나와요. 삼국시대. 신라에. 그래서 아마도 향도는 우리가 고려시대 중점적으로 배우지만, 향도라는 이 조직 자체는 신라시대부터 있었던 걸로 추정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향도에서는 여러분이 조선 초기, 조선이 아니라 고려 전기, 자, 그 다음에 고려 후기, 이렇게 성격이 바뀌는구나. 자, 고려 전기에는 향도라고 하는 이 활동이 주로 종교적 활동, 특히 불교적 활동을 주로 한 그런 단체다라는 거알수 있고요. 그리고 주로 어떤 활동을 하냐면 매향 활동하죠. 자, 향나무를 끊어다가 그 향나무를 토막을 내서 바닷가에 묻는 그런 활동, 미륵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매향 활동을 주로 하는데 이게 나중에 후기로 가게 되면 농민 공동체 조직, 농민 공동체 조직으로 성격이 바뀌게 된다. 일단 기본적인 향도 설명하고 지문으로 갑시다. 1번,
고려 후기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조직으로 변하면서 마을 공동체 조직으로 발전하였다. 네, 맞네요. 그냥 단순 마을 공동체 조직으로 바뀌었죠. 2번. 자, 지방의 읍사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읍사는 지역 향리들이 모여서 그 지방에 관한 업무를 보는 관청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만들어서 활동하는 조직이 아니고 그 지역의 향리들이 업무를 보는 사무실 같은 게 바로 읍사. 자, 그러므로 2번은 향도에 관한 설명이 아니죠. 네, 정답은 2번. 3번, 미륵을 만나 구원을 받고자 하는 염원에서 향나무를 땅에 묻는 매형 활동을 하였다. 맞고요. 4번, 농촌민이 한데 모여 음주 가무를 즐기고 상장을 서로 도왔다. 상장은 이제 상장 제례, 말하자면 이제 이런 집안에 무슨 곳, 어느 집에 어떤 행사가 있거나 어떤 일을 당하게 되면 그걸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자, 그래서 향도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성격의 변화, 칠판에 적혀 있는 전기와 후기의 성격 변화를 체크를 좀 해두시면 되겠죠. 정답은 2번 찾으시면 되겠네요. 자, 8번. 다음 주장을 펼친 승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리를 배우는 이는 내적 마음을 버리고 외적인 것을 구하는 일이 많고 참선을 하는 사람은 밖의 인연을 잊고 내적으로 밝히기를 좋아한다. 이는 다 편벽된 집착이고 양극단에 치우친 것이다. 결국에는 교리를 배우는 이는 내적 마음을 버리고 외적인 것을 구하지만 참선하는 사람은 내적으로만 밝히길 좋아하니 두 개를 다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자, 이런 걸 우리가 내외겸전, 여기서 내는 참선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외는 교리 연구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거를 둘 다 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내외겸전이라고 하죠. 자, 나는 여러 스승을 두루 참배하다가 정원법사 밑에서 교와 관을 배웠다. 내가 교와 관에 마음을 오로지 두는 까닭은 그의 가르침에 감복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내외겸전, 그 다음에 교와 관을 두 개 다 해야 돼. 교관겸수. 자, 그러면 내외겸전, 교관겸수로 대표되는 이 인물이 누구예요? 의천이겠죠. 선태종. 그래서 고려, 중기, 의천. 자, 그러면 의천 같은 경우는 일단 교단을 통합을 한번 하고 교종을 통합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교종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했죠. 교종 중심 선종 통합. 그래서 결국에는 천태종 창시. 자, 그래서 내외겸전 교관겸수를 설명을 하는 거고요. 1번,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한 천태종을 국청사에서 창건했다. 자, 교종이 메인이고 그 다음에 선종이 따라가는 거죠. 교종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한 천태종을 창시했다. 그래서 국청사를 창건해서 천태종을 창시했다. 1번 맞고요. 2번, 숙종에게 주전도감의 건의를 주전도감의 설치를 건의하여 건원중보 발행을 주도했다. 자, 2번 질문 한번 볼까요? 고려 시대에 성종 때 고려 성종 때 최초의 화폐를 발행하게 되죠. 그게 바로 건원중보. 건원중보는 최초의 화폐이면서 철전, 철로 만든 화폐가 바로 성종 때 건원중보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숙종 때는 주전도감을 설치하고 여기에서 여러 개의 화폐를 설치하게 만들게 되죠. 간행을 하게 되는데 해동통보, 그 다음에 사만통보, 그 다음에 동국통보 뭐 여러 가지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은병, 이건 은화죠. 고액의 화폐. 자, 이런 거를 발행하게 되네. 그래서 주전도감을 설치하고 발행한 거는 건원중보가 아니고요. 이런 화폐들이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정답은 2번 찾으시면 되죠. 자, 영통사에 이 승려를 기념하는 비석이 있다. 자, 영통사에 뭐가 있냐면 대각국사비. 영통사에 대각국사비가 있고요. 이 대각국사비는 김부식이 지었다고 알려져 있다. 김부식 저. 김부식이 지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영통사 대각국사비. 경률론 3장의 주석서를 토대로 흥왕사에서 교장을 조판했다. 교장은 속장경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속장경도 대각국사비도 주전도감도 전부 다 의천의 업적이기도 하고요. 자, 하지만 2번이 틀린 설명이다. 정답은 2번 찾으시면 되죠. 자, 9번, 가와나의 신분제도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선의 신분제도는
법제적으로는 자, 조선의 신분제도는 법제적으로는 양천제. 자, 조선의 신분제도는 법제적으로는 양천제이고요. 자,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는 반상제이죠. 자, 그러니까 원래는 15세기에 양천제가 성립이 됐지만 이게 16세기 이후에 반상제로 자리를 잡게 되죠. 그래서 양천제라고 하는 건 양반, 양반이 아니라 양인. 양인하고 천민하고 나눠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상제라는 건 이게 다시 네 개로 나눠지는 거죠. 지배층, 피지배층으로. 그래서 양반, 중인, 상민, 천민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양인, 천민, 천인 뭐 이렇게 나눠지는 건 양천제. 이 양천제라고 하는 건 법제적으로 양천제를 제가 15세기라고 쓴 건 15세기에 성립됐다는 뜻이고 법제적으로는 조선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양천제. 조선이 처음 시작될 때부터 조선 끝날 때까지 신분제도는 무조건 양천제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상제죠. 왜냐하면 신분은 네 개니까 실제로는.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조선의 신분제도는 법제적으로는 가, 양천제, 실제적으로는 나, 반상제로 운영되었다. 자, 그럼 1번 중인, 가, 양천제죠. 양인과 천인으로 구분되었다. 맞아요. 두 번째, 중인은 기술직이나 향리, 서리직을 세습적으로 담당하였다. 네. 자, 여기서 중인이죠. 중인은 반상제에 속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2번도 맞는 설명. 3번 양반은 현직 문무관료를 일컫는 표현이다. 자, 봅시다. 양천제였을 때, 그러니까 15세기를 얘기하는 거죠. 요 시기. 자, 요 시기에서 양인 중에서 양반은 15세기의 양반은 관료층만 의미하는 거였어요. 관료층이라고 하는 건 벼슬을 하는 사람만 양반. 15세기에는. 자, 그런데 16세기로 넘어와서 이게 분화가 되고 나서는 양반이 누구를 뜻하냐? 사족 전체를 뜻해요. 사족이라고 하는 건 관료 플러스 가족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 지문 다시 볼까요? 자, 거기 보시면은 나 양반은 현직 문무 관료를 일컫는 말이다. 이거는 15세기의 양반이니까 가에 해당하는 거고. 알겠죠? 자, 나는 조선 후, 그러니까 16세기 이후니까 16세기 이후에는 사족층 전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틀린 설명이죠. 3번이 틀린 설명. 자, 그 다음에 4번에 나, 나는 반상제의 16세기 이후에 양반은 군역을 면제받는 등의 특혜를 누렸다. 네, 당연히. 그렇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10번. 다음은 어떤 책의 서문이다. 이 책에 편찬된 왕대의 내용으로 일어난 내용으로 오른 것은 천하의 떳떳한 다섯 가지가 있는데 삼강이 그 수위에 있으니 실로 삼강은 경륜의 큰 법이요 일만 가지 교화의 근본임의 원천입니다. 간혹 훌륭한 행실과 높은 절개가 있어도 풍속 습관에 옮겨져서 보고 듣는 자의 마음을 흥기시키지 못하는 일도 또한 많다. 내가 그 중에 특별히 남달리 뛰어난 것을 뽑아서 그림과 찬을 만들어 중앙과 지방에 나누어주고 라고 하시고 자 결국에는 삼강에 관한 일들을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그림과 찬을 만들어서 설명을 만들어서 각 지역에 보급할 것이다. 도덕적인 것들을 보급할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책이 어떤 책의 서문이냐? 삼강행실도의 서문이고요. 삼강행실도는 세종 때의 책이죠. 그러므로 이 책이 편찬된 왕대에 일어난 일로 오른 것을 골라라 세종. 1번 이 시에의 난을 진압한 후에 전국의 유양소를 폐지하였다. 자, 이 시에의 난이 일어났었다. 세조 때의 일이죠. 세조. 그리고 이 시에의 난 때 이 세조 때 바로 유양소를 폐지했었고요. 두 번째 원의 수시력과 아라비아의 회회력을 참고로 칠정산을 편찬하였다. 세종. 자, 칠정산은 세종 때 만든 서울을 기준으로 하는 달력을 말하는 거죠. 2번이 정답. 3번 군사제도를 입군체제에서 진관체제로 바꿈으로써 지방군제의 기본체제가 완성되었다. 자, 진관을 설치한 건 언제? 세조. 진관이라고 하는 건 자기 지역 단위, 지역에 거진을 설치하고 지역 단위로 방어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4번 일본과 임신약조를 맺어 그 1년에 25척으로 무역선을 제한하였다. 자, 임신약조를 맺어서 제한한 거는 중종 때.
중종 때. 자, 그래서 산포 외란 이후에 중종 때 임신 약제를 체결하게 되죠. 정답은 2번 찾으시면 되겠죠. 세종은 뭐 여러분 워낙 중요하니까 세종에 관한 일들은 잘 체크해 두시면 되겠죠. 자, 11번 갈까요? 조선시대 관리 등용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권력의 집중과 부정을 막기 위해서 상피제를 마련했다. 상피제. 자, 상피제라는 건 첫째, 중앙관일 경우, 그러니까 경관직일 경우에는 내 친척과 나랑 같은 부서에 근무하지 않는 것. 또는 우리 친척이 시험을 보고, 과거 시험을 본다. 그럼 내가 시험관으로 근무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외관직인 경우는 나와 관련된 지역으로, 그러니까 친족, 처가, 외족, 외가 이런 나랑 관련 있는 지역에 내가 파견되지 않는 것. 자, 그래서 권력의 집중을 막기 위해서, 부정을 막기 위해서 실시한 제도를 상피제라고 하죠. 1번 맞고요. 2번, 부정기 시험으로는 나라의 경사가 있을 때 보는 알성시와 국왕이 문묘에 참배한 후에 성균관에서 보는 증광시가 있었다. 자, 나라의 큰 일이 있을 때 보는 시험을 증광시라고 하고 또는 별시라고 하고 증광시나 별시라고 표현하죠. 자, 그 다음에 왕이 문묘제례를 하러 가서 공자한테 제사 지내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성균관에 가서 보는 시험이 뭐예요? 이게 알성시죠. 그래서 성균관에서 보는 시험은 알성시고요. 이 알성시 같은 경우는 일단 특징이 뭐냐면 첫째, 성균관 유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 첫째. 두 번째, 한 번만 보는 거 알죠? 1차만 딱 보고 끝. 왜냐면 원래 과거 시험 보면은 초시 봐야지, 복시 봐야지, 전시 봐야지 여러 차례 봐야 되잖아요. 하지만 이 알성시 같은 경우는 1차 한 번 시험으로 그냥 통과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성균관 유생들은 특혜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게 바로 알성시. 그래서 성균관 유생을 대상으로 보는 시험은 알성시. 이거 체크 한번 해두시면 되고. 자, 3번. 제가한 여자의 아들과 손자. 서울은 문과에 응시할 수 없었다. 자, 탐관우리의 아들. 제가한 여자의 아들과 손자. 그 다음에 서얼은 문과 응시 금지. 자, 근데 문과 응시만 금지되는 거지 여러분, 문과나 잡과는 가능해요. 괜찮다. 문과나 잡과는 괜찮다. 자, 그래서 3번 맞고요. 4번, 과거에 응시하지 않아도 취재를 통해서 하급 실무직에 임명될 수 있었다. 취재는 간단한 시험을 통해서 하급 관리로 등용되는 건데 이 취재라고 하는 거의 조건은 뭐냐면 재주가 부족하거나 나이가 많은 경우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떨어지는 경우에는 과거 아니더라도 이렇게 취재, 간단한 문답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하급관리가 되는 경우도 있다. 자, 정답은 2번 찾으시면 되죠. 자, 12번, 풍수지리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통일 후에 신라에 구주오소경 설치에 적극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자, 그러면 12번에 1번. 자, 풍수지리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언젠가요? 풍수지리설은 언제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 신라 하대, 그렇죠? 신라 하대, 신라 말기에 유행하죠? 자, 그런데 여기에 구주오소경이 설치된 건 언제? 그건 신라 중대 신문학. 그러니까 이거 설치하고 나서 풍수지리설이 들어온 거예요. 이해돼요? 이게 먼저 설치된 거고 풍수지리설은 신라 말기에 유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풍수지리설이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구주오소경은 설치된 후다. 그러므로 맞지 않다. 1번 틀렸고. 답은 1번이네. 네, 답은 1번. 나머지 볼게요. 고려 초기 북진정책 추진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고려 초기 북진정책. 자, 그러면 북진정책을 추진하는데 서경을 중시했잖아요. 왜? 서경은 그 지역이 좋아서. 거기가 명당이야. 그러니까 여기를 중시해야 돼. 자, 그래서 북진정책의 근거가 되기도 하죠. 서경을 중시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조선시대 양반 사대부의 묘지 선정에 작용했다. 자, 양반들이 서로 자기 조상의 묘를 좋은 명당자리에 쓰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막 싸워. 소송이 막 일어나죠. 산송 문제라고 그래요. 이런 걸 산송 문제. 자, 그래서 조선 후기에 양반들 사이의 소송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문제는 바로 이 산송 문제, 묘지 소송이라고 하는 거고, 묘지니까 명당이니까 풍수지리사. 당연히 풍수지리사의 영향이죠. 자, 4번. 고려 중기의 한양을 남경으로 승격시키는데 사상자 배경이 되었다. 자, 고려 중기 한양을 남경으로 승격시켰다. 어느 왕 때? 문종. 문종 때.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이 지문이 맞나 한번 보세요. 양반 사대부들은 도교와 풍수지리설을
배척하였다. 양반 사대부들은 도교와 풍수지리서를 배척했다. 도교는 배척한 게 맞아요. 도교는 나중에 종교에서 서서히 사라지거든요. 왜냐하면 유학만, 성리학만 강조하다 보니까 도교는 점점 사라지게 되는데 풍수지리설은 배척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무덤을 명당에 써야 되니까. 그래서 도교는 종교적으로 배척을 당해서 점점 쇠퇴해서 사라지지만 풍수지리설은 여전히 중요하다. 그렇게 풍수지리설이 중요했다는 증거가 산속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도교는 점점 사라지고 풍수지리설은 여전히 중요시 된다.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1번. 자, 13번 갑시다. 가와 나 인물의 공통점으로 오른 것은 가, 속대전, 속, 오래의 등을 편찬하여 시대의 변화에 맞게 문물 제도로 정비하고 탕평, 파를 중심으로 전국을 운영했다. 속대전, 속, 오래의, 속, 병장도설, 자, 등등 이런 속편을 많이 편찬한 건 어느 왕이에요? 영조. 그래서 가는 영조를 찾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나는, 자, 대전 회통, 육전조례 등의 새로운 법전을 편찬하여 통치체제를 재정비하고 정치기강을 바로잡아 중앙집권체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대전회통, 육전조례 같은 법전 편찬을 통해 통치체제를 정비했다. 자, 이게 언제? 흥선대원군. 흥선대원군 때죠. 고종 때. 자, 그러면 두 인물의 공통점으로 오른 것은? 자, 1번 신문고를 부활하였다. 자, 신문고를 부활시킨 건? 영조. 자, 신문고는 원래 태종 때 설치했다가 연산군 때 폐지됐다가 영조 때 부활돼요. 이거는 영조에만 해당하는 거고요. 자, 2번 초계문신제를 실시했다. 정조. 37세 이하의 당하관을 대상으로 이제 이 젊은 관리들을 재교육시키는 제도. 37세 이하의 당하관을 중심으로 관리를 재교육시키는 제도를 초계문신제, 정조의 정책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정책 중에 또 하나죠. 자, 3번 군포징수 제도를 개혁하였다. 자, 군포를 징수하는 제도를, 그러니까 군역을 개편한 거죠. 자, 그래서 영조 때 군역은 균역법. 영조 때 군역은 균역법. 균역법이라는 건 군포 두필을 한 필로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군포를 한 필만 내라. 자, 그 다음에 흥선대원군 때는 호포제. 호포제라고 하는 건 양반에게도 군포를 내라. 자, 그래서 균역법, 호포제. 이렇게 실시가 된 거죠. 균역법, 호포제. 자, 그러면 균역법에서는 징수의 대상이 증가했다. 맞아요? 대상이 확대되었다. 균역법에서는 군포징수의 대상이 확대되었다. 맞을까요? 맞죠. 왜 군포징수의 대상이 확대된 거냐면, 자, 두필에서 한 필로 줄여준 거는 줄여준 게 맞지만, 일단 원래 나는 세금을 안 내던 사람이에요. 나는 양반이고 땅이 많거든요. 근데 나는 이제 뭘 내야 되죠? 그러면 나는 원래 안 내던 사람인데 결장 내게 됐지. 그럼 나는 더 내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선무군간포. 원래 선무군간포도 그거 군포 내던 사람들 아니잖아요. 근데 내게 된 거지. 그러니까 내게 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징수의 대상이 확대된 거예요. 그러면 호포제도는 징수의 대상이 확대된 건가요? 이건 당연하지. 그래서 둘 다 징수의 대상이 확대되었다라고 해도 괜찮아요. 맞는 질문. 알겠죠? 군포징수의 대상이 확대됐다 해도 맞는 설명이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정답은 3번이겠네요. 뭐, 그쵸? 자, 그 다음에 4번 이조전랑의 권한을 약화시켰다. 이조전랑의 권한은 영조 때 약화시키고 완전히 폐지된 건 정조, 영정조를 거치면서 약화되고 폐지되고. 자, 정답은 3번 찾으시면 되겠죠. 넘겨볼까요? 14번. 자, 다음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가. 황춘셀의 조선 책략을 보니 머리털이 쭈뼛쭈뼛해지고 쓸개가 떨리며 울음이 북받치고 눈물이 흐릅니다. 가는 우리가 평소 잘 모르던 나라입니다. 저들의 권유를 받아 공연히 끌어들였다가 우리가 약함을 업신여겨 우리의 약함을 업신여겨 따르기 어려운 청을 강요하고 과도한 비용을 떠맡긴다면 장차 어떻게 응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모르던 나라인데 괜히 끌어들이면 안 돼.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일단 여기에서 지금 제시하는 건 조선 책략
이라고 하는 책이고, 조선책략은 중국의 외교관이었던 황준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거를 2차 수신사로 갔던 김홍집이 가지고 들어온 거죠. 2차 수신사로 갔던 김홍집이 우리나라로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조선책략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우리는 어느 나라를 막아야 되냐면 러시아를 방비해야 된다, 방어해야 된다. 자, 그러면 러시아를 방어하려면 우리는 누구랑 친하게 지내야 되니?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 해야 되죠.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 자, 그래서 이렇게 러시아 방어, 그 다음에 중국, 일본, 미국이랑 두루두루 친하게 지냅시다. 자, 그러면 이런 조선책략을, 이건 이제 내용이고, 조선책략의 영향 또는 결과, 영향. 자, 영향은 두 가지예요. 조선책략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영향은. 첫째, 자, 러시아는 막아야 되니까 상관없지만 중국하고 일본하고는 우리가 그래도 좀 돈독해. 조약도 체결했어.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와 아무런 연결이 없는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 그래서 연미론이 대두하게 되고. 자, 연미론이 대두하게 되면서 미국과 조약을 청나라가 알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조미수호 통상조약,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하게 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거를 유생들이 읽고 나서 여기 나온 것처럼 막 눈물이 흐르고 쓸개가 떨리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위정척사운동을 일으키게 되죠. 자, 그러면 이런 위정척사운동의 일환으로 상소가 올라온 거예요. 이렇게 유생들이 올린 상소, 영남만인소. 그래서 이 내용은 지금 영남만인소, 이만손. 자, 그러면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자, 이 중에서 우리랑 아무런 혐의가 없는데 괜히 끌어들였다가 얘네가 우리한테 무리한 청을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미국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나라는 미국. 자, 그러면 가나라는 미국. 1번,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여 러시아를 견제했다. 자, 거문도를 불법 점령해서 거문도 사건을 일으킨 나라가 어디예요? 네, 거문도 사건은 영국. 자, 거문도 사건 연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갑신정변 직후라고 해도 되는데 구체적인 연도로 따져보면 1885년에서 1887년까지. 자, 그리고 이거는 영국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일으킨 거죠. 두 번째, 저탄소 설치를 위해서 전령도 조차를 요구했다. 러시아. 이게 러시아고. 자, 그러면 이렇게 러시아가 요구하는 전령도 조차 요구를 철회시킨 조직, 단체. 독립협회. 그렇죠. 독립협회가 철회시켰죠. 자, 강화읍을 점령하고 외규장각 조서를 약탈했다. 누가? 프랑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3번에서 설명하는 이 사건이 뭐예요? 평인양요. 맞아요. 평인양요. 그래서 1866년에 있었던 평인양요를 말하는 거죠. 4번에 운산금광채굴권을 획득하였다. 운산갑산 금광채굴권. 이게 바로 미국이죠. 운산금광채굴권, 미국. 자, 그 다음에 미국은 원래 경인선철도부설권. 미국은 원래 경인선철도부설권. 하지만 이 철도부설권이 결국에는 누구한테 넘어가요? 당연히 일본한테 넘어가죠. 하지만 처음 획득한 거는 미국이에요. 경인선철도부설권. 알겠죠? 그거 하나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정답은 4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15번 갑시다. 자, 가해설아, 개혁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비문서는 불태워버릴 것, 외화통하는 자는 엄증하고 토지를 평균 분작할 것. 자, 노비문서를 없애고 그 다음에 외화통하는 자는 엄증한다. 그러면 반봉건, 반외세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가는 동학농민운동에서의 패정개혁안, 동학농민운동에서의 패정개혁안. 자, 두 번째, 중대범죄를 공판할 때 피고의 인권을 존중할 것, 책임관을 임명할 때 정부의 뜻을 물어 중의에 따를 것. 자, 이거는 독립협회의, 독립협회에서 관민공동회를 열었고요. 거기에서 국가의 개혁안을 제시하게 되죠. 그게 바로 헌의6조, 헌의6조를 제시하게 되죠.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를 모름지기 나누어 서로 합하지 아니할 것. 공사 노비법을 혁파하고 인신매매를 금지할 것.
자, 그러면 이건 어디서 나온 내용? 이거는 1차 가보게 여기죠. 자, 문벌을 폐지하여 인민평등의 권리를 제정하고 능력에 따라 관리를 뿌리뽑고 백성을 곤란에서 구제하며 국가재정을 넉넉하게 할 것. 문벌 폐지, 인민평등. 자, 이거는 갑신정변에서의 14개조 정강. 자, 그럼 1번. 반봉건 반외세의 성격을 띄었다. 반봉건, 노비문서를 없애고 신분제를 폐지하자는 얘기죠. 그 다음에 반외세, 외와 엄증한 자는, 외와 통하는 자는 엄증한다. 1번 맞고요. 2번. 자, 광무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독립협회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 3번. 궁극기무처에서 추진하였다. 네, 1차 갑오개혁이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위로부터의 개혁이었다. 갑신정변. 그래서 이 중에서 틀린 걸 찾아라. 2번 찾으시면 되겠죠. 16번. 자, 가와 나 사이의 시기에 볼수 있었던 모습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새 것을 참착하고 옛 것을 기준으로 삼아 문물과 제도를 바꾸었다. 8월 16일 삼가 천지의 신과 종묘사직에 구하고 광무라는 연호를 세웠다. 자, 새 것을 참착하고 옛 것을 기준으로 한다. 이걸 뭐라고 하냐? 구본신참이라고 그래요. 자, 구본신참을 내세워서. 자,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연호를 광무라고 한다. 그럼 무슨 개혁? 광무개혁. 그래서 대한제국이 세워지면서 광무개혁이 실시가 되죠. 1897년에. 자, 그 다음에 통감과 연도 한번 써볼게요. 1897년. 통감과 외국 영사관 총대표가 할애사를 낭독하였다. 애국가 연주가 끝나자 총리 대신이 손을 모아 머리 위로 들어 만세 삼창을 하고 문무백관도 일제히 소리 지르며 즉위식이 끝났다. 이건 뭐예요? 일단 첫 번째 통감. 통감이 있었다는 건 이게 1905년 이후란 얘기네. 그쵸? 그리고 아직 1910년이 안 됐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줄에 즉위식이 나와요. 그러면 통감이 있는데 그 사이에 즉위식을 했단 말이야? 누가? 순종이. 순종왕제가 즉위식을 했네. 자, 그래서 나는 순종의 즉위식. 자, 그러면 여러분, 순종이 즉위를 했다는 건 누가 쫓겨났어요? 고종이 쫓겨났네. 고종 강제 퇴위. 왜? 헤이그 특사 때문에. 그러면 이건 언제냐? 1907년이죠. 그래서 1897년에서 1907년 사이에 이를 찾아라. 이해됩니까? 자, 그럼 1번. 기억. 유경공원에서 영어를 배우는 학생. 자, 유경공원에서 영어를 배운다. 유경공원은 1886년에 세워진 학교인데 1894년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없어졌어. 그러면은 요 사이에 안 들어가지. 그다음 니은 원각사에서 은세계를 관람하는 관객. 원각사는 1908년에 세워진 신극 공연장이에요. 연극을 올리는 극장. 은세계 치악산 뭐 이런 연극들이 올라가죠. 자, 그러면 요 뒤니까 아니고. 자, 그다음에 디귿. 자, 경부선 철도 건설 공사에 동원되는 노동자. 경부선 철도 건설 공사. 경부선 철도가 완공된 건 언제? 1905년. 요 사이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리을 볼까요? 서울에서 전차를 기다리는 시민. 전차는 1899년에 개통되죠. 1899년부터 쭉 있었으니까 리을. 전차는 일제시대까지 쭉. 그러므로 정답은 디귿. 리을 찾으시면 되죠. 4번.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가는 뭔지 알았는데 나아가 이거 뭐냐 이랬을 것 같아요. 나는 즉위식이라는 표현에서 통감이 있고 즉위식이 있으면 그러면 순종왕제 즉위식을 얘기하죠. 순종의 연호가 뭔가요? 융희. 그쵸. 융희 황제. 자, 그래서 1차 갑오개혁 때 개국으로 바뀌었다가 을미개혁 때 건양으로 바뀌었다가 그 다음에 대한제국이 들어서면서 광무로 바뀌었다가 그 다음에 고종이 그만두고 순종이 들어서면서 융희로 바뀌어요. 지금 네번 바뀌었어요. 개국, 건양, 광무, 융희 이렇게. 이해돼요? 근데 갑오개혁 이후에 연호가 이렇게 바뀌죠. 그전에는 그냥 청나라 영어로 썼죠. 광서. 청나라 연호로 썼었는데 1차 갑오개혁이 실시되면서 개국이라고 하는 연호를 쓰죠. 자, 그러면 17번 갑시다.
다음 교육령이 시행된 시기에 사실로 오른 것은 자 제2조 국어를 상용하는 자의 보통 교육은 소학교령, 중학교령, 고등여학교령에 의한다. 국어를 상용하지 않는 자에게 보통 교육을 하는 학교는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로 한다. 자, 2조에서 국어를 상용하는 자, 누굴까요? 국어를 상용하는 자. 여기서 국어는 일본어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 일본인,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일본인들이 다니는 학교 이름은 뭔지 아니? 소학교, 중학교, 고등여학교. 그 다음에 국어를 상용하지 않는 자, 그럼 누구예요? 조선인, 그쵸? 조선인. 그럼 조선인들이 다니는 학교 이름이 뭔지 아니?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일본이 뭐라고 했냐면 요 시기에 야, 일본인하고 조선인하고 공학교육을 시켜줄게. 공학교육이 뭐냐? 절대 같은 교육. 왜냐면 문화통치 시기니까. 자, 너네 똑같은 교육을 시켜줄게. 하지만 아예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학교 이름이 달라요. 그래서 학교 이름만 딱 보고도 얘는 조선인 학교 다니는구나. 일본인 학교 다니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은 5년으로 한다. 6년으로 한다. 왜냐면 1차 조선교육령에서 수업 연한을 줄였거든요. 늘려준 거예요. 왜? 회유하려고. 그래서 이거는 문화통치 시기에 2차 조선교육령, 2차 조선교육령 1922년. 2차 조선교육령. 자, 그러면 2차 조선교육령이 실시된 1920년대의 사건으로 오른 것. 1번, 한국어가 선택과목이었다. 자, 선택과목을 여기 원본에 나오는 표현으로 하면 수의과목으로 하죠. 수의과목은 선택과목. 자, 그러면 조선어를 선택과목으로 한다. 3차 조선교육령. 3차 조선교육령은 1938년. 자, 그 다음에 교원이 제복을 입고 칼을 찼다. 1910년대 제복의 착검. 1910년대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전개되었다.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1922년 20년대 초반에 있었고요. 하지만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방해했죠. 실패. 그 대신에 일본이 대학을 세워줬어요. 그 학교 이름이 경성제국대학. 경성제국대학. 경성제국대학은 1924년. 1924년. 자, 그러면 3번이 20년대. 4번, 내선일체에 따라 학교의 급별 명칭이 통일되었다. 자, 금방 우리가 2차 조선교육령에서 학교 이름이 달랐죠. 이거를 통합을 했어요. 그래서 조선인이든 일본인이든 이제 학교의 명칭은 이 일본어 학교 이름 있죠. 아까 소학교, 그 다음에 뭐 보통 아이 소학교, 고등학교, 이런 중학교 이런 식으로, 고등여학교 이런 식으로 바뀌죠. 그래서 내선일체에 따라 학교의 급별 명칭이 통일되었다. 3차 조선교육령. 정답은 3번. 넘겨봅시다. 다음 자료에 밑줄친 기역에서 리을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는 1868년에 태어났다. 20대 후반에 강원도 촌령에서 소규모 의병대를 조직하고 유인석 의병군에 합류했다. 1907년 함경도 삼수갑산 등을 근거지로 본격적인 의병활동을 했다. 자, 활동이 어려워지자 국외로 이동하여 권어패의 사찰부장으로 활동했다. 또한 대한독립군의 총사령이 되어 국내 진입작전을 펼쳤다. 이후 대한독립군단의 부총재로 선출되어 자유시로 이동했다. 1943년 카자흐스탄에서 사망했다. 자, 봅시다. 일단 이 사람은 1868년생이고요. 여기에서는 니은 보세요. 1907년경에 본격적으로 의병활동을 했어요. 이 사람 직업은 원래 포수였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평민의병장으로서 어떤 의병에 참여한 거예요? 1907년이니까. 정미의병에 참여했네. 그렇죠. 본격적으로 정미의병에 참여하게 된 거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보세요. 아, 권어패 먼저 볼까요? 자, 권어패는 어느 지역에 있었던 단체? 네, 이거는 연해주. 1911년에 만들어진 권어패라는 단체가 있었고, 이 권어패에서 대한광복군 정부라고 하는 군정부를 만들었었죠. 1914년에. 하지만 러시아의 탄압으로 권어패도 해산, 대한광복군 정부도 해산됐었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줄에 대한독립군의 총사령관이 되었다. 자, 대한독립군이 자 국내 진입작전에 성공해서 승리를 거둔 전투가 봉오동 전투. 이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봉오동 전투에 참여했던. 자, 그리고 대한독립군단의 부총재로 선출되어 자유시로 들어갔다. 자, 이때 자유시로 들어가서 또 한번 시련을 겪죠. 그 시련이 자유시 참변.
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이력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봤네. 그럼 이 사람은 누구냐? 홍범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마지막에 여러분 카자흐스탄에서 사망했다. 그럼 이 사람이 연해주에서 생활하다가 1937년에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 당해서 거기서 살다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 홍범도라고 하는 사람이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를 당해서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정착을 하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극장, 연극 공연하는 극장이에요. 영화가 아니라 연극 공연하는 극장에 경비원으로 일을 했어요. 근데 아무도 그 사람이 홍범도인지 잘 몰랐던 거야. 근데 이제 젊은이들이 그런 독립운동의 활동들을 체록, 말하자면 이제 이렇게 녹취, 지금으로 하면 녹취 같은 거죠. 그래서 다 이렇게 이제 모으는 그런 작업을 했는데 이 사람이 홍범도인 거지. 그래서 그 사람의 일대기를 쫙 그 사람의 구술로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청산이 대첩에도 참여했다는 것도 알게 된 거고 알려지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홍범도는 그 젊은이들이 이제 그런 자료들을 모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연극을 만들었어요. 연극 홍범도를 만든 거야. 그래서 연극 홍범도를 거기 이제 극장 경비원이라고 했잖아요. 극장에 이제 젊은이들이 막 연극을 해서 이렇게 민족 정신을 구축시키기 위해서 막 연극 공연을 하면 거기 뒤에서 아주 흐뭇하게 바라보다가 여생을 이제 마감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홍범도가 그때 구술을 해서 자기 일생을 얘기를 안 했으면 홍범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랐을 거예요. 청산리 대첩에 참여했고 이런 거 몰랐겠죠. 봉우동 정투 정도만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었지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몰랐을 거다. 그게 바로 홍범도라고 하는 인물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기역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기역. 단발령에 반대하여 의병을 일으킨 인물을 조사한다. 자, 거기에서 유인석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나와 있잖아요. 자, 유인석은 을미의병의 의병장이에요. 그러면 을미의병의 원인은 뭐냐? 을미의병의 원인은 을미사변하고 단발령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단발령이라는 표현이 나온 거예요. 을미의병. 을미의병의 의병장이었던 사람이 유인석, 이소응. 그래서 유인석이 나왔으니까 을미의병. 자, 그 다음에 니은. 자, 1907년에 함경도 삼수갑산에서 의병활동을 했다. 평민의병장으로 참여했겠죠. 당연히 이 사람 포수 출신 평민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2번 맞고. 3번 권어패. 연해주 지역에 있었던 독립운동단체. 그래서 연해주 지역에서는 권어패, 성명회, 대한광복군 정부, 대한국민의회 등등 여러 단체들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4번 만주에서 한중연합군이 수행한 전투를 살펴본다. 한중연합작전은 1930년대잖아요. 여기 나오는 대한독립군단은 1920년 12월에 만들어진 단체고 이 단체가 자유시로 들어갔다가 1921년 자유시 참변으로 피해를 보고 나왔어요. 그래서 4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정답은 4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9번. 자, 다음 선언이 발표된 결과 나타난 독립운동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조선혁명당, 한국국민당, 한국독립당은 이제부터 다시 존재할 조건이 소멸되었을 뿐 아니라 각기 해소될 것을 전제로 하고 신당 창립에 착수하였다. 그러므로 신당은 보다 큰 권위, 보다 많은 인원, 보다 광대한 성세, 보다 고급적 지위를 가지고 우리 독립운동을 보다 유력하게 추진케 할 것을 확실히 믿고 바라며 3당 자신은 이에 해소됨을 선언한다. 3당이 해소된다는 건 뭐냐면 해소라는 게 그런 뜻이랬죠. 좀 더 발전적인 방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은 해체하지만 다른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조선혁명당, 한국국민당, 한국독립당이 통합이 된 거예요. 3당 통합. 그래서 결국에는 세 개의 당을 합쳐서 하나의 당으로 만들게 되는데 그 당 이름이 한국독립당 1940년. 자, 그래서 조선혁명당 지청천이 이끄는 조선혁명당, 한국국민당 김구가 이끄는 한국국민당, 그 다음에 한국독립당 조소왕이 이끄는 한국독립당, 이 세 당이 통합하여 결국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의 정당, 말하자면 정부 여당으로 한국독립당이 창당된 거죠. 자, 그러면 이 독립운동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이게 1940년을 말하는 거니까 1번 삼부통합운동으로 국민부와 혁신의회가 결성되었다. 자,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가 국민부와 혁신의회로 나눠진 거거든요. 합쳐진 거거든요. 1번은 1928년에서 1930년 사이. 시기가 다르죠. 처음에 40년이니까.
자, 2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삼균주의에 입각한 건국강령을 발표했다. 언제? 41년에. 그래서 요 한국독립당을 창당하고 나서 건국강령을 이렇게 발표한 거죠. 요 사건과 이어지는 그때 있었던 변화다라는 거. 3번. 중국 관내에서 좌우합작으로 민족혁명당이 결성되었다. 자, 좌우합작으로 민족혁명당이 결성되었다. 1935년이고 이 민족혁명당은 의열단 중심으로 운영이 되죠. 자, 4번. 조선독립동맹이 조선의용군을 편성하여 무장투쟁을 전개했다. 조선독립동맹이 만들어진 지역은 화북지방. 자, 화북지방의 예난에 있었죠. 예난. 그래서 여기 있는 단체들은 공산주의자들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공산주의 단체, 조선의 공산주의 단체는 조선독립동맹. 그래서 1942년에 조선독립동맹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이름을 바꿔서 조선의용군으로 편성된 시기도 1942년 똑같아요. 자, 조선독립동맹 1942년. 자,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조선의용군으로 개편된 거는 1942년 똑같이.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임시정부 활동과 결이 비슷하고 시기가 비슷한 거는 2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0번은 순서대로 연결해라. 한번 연결해 봅시다. 자, 순서대로 연결해라. 첫 번째 기억. 처음으로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였다. 1977년. 77년에 수출 100억 달러 달성. 자, 그 다음에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라고 하면서 분신을 했다. 1970. 생존권 투쟁을 외치던 YH 무역. 여성 노동자가 사망했다. 자, 1979. 이 YH 사건을, YH 무역 사건을 계기로 해서 결국에는 유신이 무너지는 그런 계기가 되죠. YH 무역 사건, 그 다음에 부마항쟁, 그리고 12.6 사태, 이렇게 쭉 연결되어 같은 79년이죠. 자, 이른바 삼저호황으로 인해 고도의 성장과 무역 흑자를 달성했다. 삼저호황이 나타난 시기는 1980년대 중반. 전두환 정부. 자, 그러므로 순서대로 하면 니은기역 디귿 리을. 니은기역 디귿 리을. 정답은 3번 찾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사회로 넘어가 볼까요? 제가 말이 빠른 거예요. 오늘은 진도가 빨리 나가는 거네요. 말도 좀 빠른가? 자, 이걸 오늘 다 끝내지 않으면 또 언제 밀리게 될지 몰라가지고 정신이 없네. 자, 사회 1번으로 갈까요? 자, 고조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봅시다. 1번. 일연은 삼국유사 기입편에서 고기를 옛날 기록을 응용해서 단군 신화를 소개하였다. 자, 단군 신화를 최초로 소개한 책이 어떤 거예요? 삼국유사. 그 중에서도 기입편. 말 그대로 기이는 신기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 이 삼국유사 같은 경우는 왕력, 기이 뭐 등등 뭐 탑상 뭐 이런 단원들로 이루어서 총 9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 기이편이 이런 좀 신기한 그런 얘기들 그런 걸 좀 모아놓은 거죠. 자, 그래서 1번 맞는 설명. 2번.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이행하는 시기에 출현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이다. 청동기에서 철기로 이행하는 시기면 무슨 시대예요? 아니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이 아니야. 이건 진짜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청동기에서 철기로 이행하는 시기면 무슨 시기예요? 철기시대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고조선은 어느 시대에 생긴 거야? 청동기에 생겼잖아요. 철기로 이행하는 시기가 아니고 청동기에 생겼다라고 해야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예요. 왜? 철기라고 했으니까. 청동기에 생겼으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중국의 관자에서는 고조선이 중국이 고조선과 교역했다는 사실이 기록돼 있다. 자, 관자라고 하는 책은 BC 7세기경에 나온 책이에요. 말하자면 17세기경에 고조선과 중국 뭐 이런 고조선을 설명하는 책이죠. 3번 맞고요. 4번. 조선 초기 단군 사당인 숙령전을 세워 중국 사신이 오면 참배하게 하였다. 단군 사당은 세종 때 평양에 설치했었어요. 숙령전. 자, 어쨌든 정답은 2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초기 국가 부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이미 3세기 초에 왕호를 사용하였다. 자, 부여는 몇 세기에 왕호를 사용했나요? 1세기 초에.
3세기가 아니라 1세기 초에 왕후를 사용했어요. 1번 틀렸고. 2번 10월에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 자, 10월 아니고 몇 월? 12월. 자, 12월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음력 정월. 음력 정월이나 12월이나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음력 은나라 달력, 정월 1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나라 달력으로 1월이면 우리는 12월이다. 그 말이거든요. 말하자면. 그래서 음력 정월이라고 해도 되고 12월이라고 해도 되고. 자, 2번 틀렸고 3번. 남의 물건 훔친 자는 노비로 삼는다. 남의 물건을 훔치면은 노비로 삼는다. 고조선의 팔조법이죠. 이거는 고조선의 팔조법. 자, 그 다음에 4번. 투기가 심한 부인은 사형에 처한다. 네, 이게 부여지. 자, 그러면 부여의 사조목이 있죠. 부여의 사조목 첫째. 사람을 죽이면 죽이고 가족은 노비로 삼는다. 연좌. 그 다음에 둘째. 둘째 뭐? 둘째. 예를 들면 뭐 쉬운 거부터 우리 금방 생각나는 거부터 할까요? 한 가지 잘못을 하면 12배로 배상한다. 한 가지 물건 훔치면 12배로 배상한다. 일책십이법. 자, 그 다음에 가늠한 사람들은 죽인다. 가늠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그 다음에 이거예요. 네 번째. 질투가 심한 부인은 사형에 처하고 자, 그 시체를 남산에 버리되 친정집에서 시체를 데려가려면 뭐 이런 말이나 뭐 소나 뭐 이런 걸로 배상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담겨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게 사조목이라고 해요. 자, 정답은 4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3번. 다음 비문의 내용에 해당하는 고구려 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은? 자, 영락 10년. 자, 안 봐도 되겠네. 영락 들어가면 어느 왕이에요? 광개토대왕. 그렇죠. 광개토대왕이 최초의 연호를 사용했는데 그 독자적인 연호가 영락. 자, 그러면 광개토대왕. 경자의 보병과 기병 5만을 보내 신라를 구원하겠다. 후퇴하는 외적을 추격하여 종발성을 함락하고 병사를 두어 지키게 하였다. 임나가라의 종발성을 함락시켰다라고 나오죠. 즉 금강가야까지 쳐들어갔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광개토대왕의 업적 1번. 백제 아신왕을 굴복시키고 한강 이북을 차지했다. 네, 한강 이북 점령. 자, 한강 이북. 그 다음에 숙신, 비려, 후연, 동부여를 차지하고 만주와 요동까지. 그래서 한강 이북, 만주, 요동. 자, 1번이 고구려 왕의 광개토대왕의 업적. 자, 2번. 아산만에서 중령 일대를 거쳐 영덕에 이르는 성까지 영토를 확장했다. 중령에서 남양만까지 영토를 차지한 왕이 누구? 장수왕이죠. 2번 장수왕. 3번. 중국 남북조와 각각 교류한 왕은 누구예요? 장수왕. 지두를 분할 점령하여 흥안령 일대의 초원지대까지 장악한 왕은, 진출한 왕은 장수왕. 그래서 2, 3, 4번은 장수왕, 1번은 광개토대왕. 정답은 4번. 자, 4번. 다음은 어느 지역에 관한 내용이다. 각 지역에서 볼 수 있었던 광경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본래 고구려의 국원성이다. 신라 진흥왕이 빼앗아 국원 소경을 설치하였고 경덕왕이 중원경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고려 태조 23년에 지금의 이름으로 고쳤다. 자, 이승인의 시에 저 월악을 보니 중앙에 비껴 있는데 한강의 물이 처음 발원했네라고 하였다. 자, 객관 동남쪽에 실록각이 있죠. 3년마다 사관을 보낸다. 성주 전주도 이와 같이 한다. 자, 가장 큰 힌트가 되는 건 아마 궁실 세 번째 요걸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조선왕조 실록을 보관하는 창고가 네 군데 있었어요. 4대 사고가 있었죠. 그러면 이 4대 사고가 일단 어디? 서울에는 어디다 보관하죠? 춘추관. 자, 춘추관에 하나 보관하고 그 다음에 어디 어디예요? 충주, 성주, 전주. 자, 그러면 춘추관은 서울이니까 빼고 나머지 도시, 거기 뭐라고 쓰냐면 성주와 전주도 이와 같다. 그러면 나머지 도시 하나가 어디예요? 충주.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객관 동남쪽에 실록각이 있는데 사고죠, 사고. 말하자면 실록각인 실록을 보관한 창고가 있는데 자, 3년마다 사관을 보낸다. 성주, 전주도 이와 같이 한다. 그래서 충주를 얘기하는 거구나. 중원경이라고 또 써있었고요.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자, 오소경 중에서 중원경이 어디니? 충주. 그 다음에 고적 봅시다. 이간패현. 원래 다인철소였었는데 고려 때 이 지방 사람들이 외적을 막아낸 공이 있어 현으로 승격시켰다. 자, 이간패현 다인철소. 우리 6차 침입 때 배웠죠. 몽골의 6차 침입 때.
그래서 아 여기 충주구나. 자, 그 다음에 가흥창. 가흥창은 조선의 여러 군데 있었던 창고 중에서 충주에 있었던 창고를 가흥창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어디에 관한 설명? 충주. 1번. 새로 부임한 도독을 찾아와, 도독을 찾아와서 업무를 보고하는 촌주. 자, 그러면 금방 여기가 통일신라 시대에 아까 어디라고 했었죠? 중원경. 중원경이죠. 그러면 중원경이면 오소경이에요. 자, 오소경에 부임한 관리, 파견한 관리를 뭐라 그래요? 오소경의 장관? 사신, 사신. 근데 여기는 도독이라면서요. 도독은 주에 파견하는 관리가 도독이죠. 자, 오소경에 파견하는 관리는 사신이죠. 제가 지금 무슨 말하는지 이해되죠, 여러분? 구주 오소경에서 여기서는 주관경이라며, 그러면 오소경이네. 자, 주에 파견하는 관리는 도독이고, 그 다음에 사신은 소경에 파견하는 관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 새로 부임한 도독을 찾아와서 업무를 보고하는 촌주 하면 안 되고 사신을 찾아와서 이렇게 해야 되죠. 정답은 그래서 1번이 옳지 않은 거. 나머지 볼게요. 자 고려 몽골군에 대항하는 특수행정구역의 주민. 아까 다인철 소가 있었잖아요. 자 그리고 조선 종기 사고에 보관된 책을 꺼내 말리는 춘추관 관리.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포쇄. 포쇄라고 해요. 포쇄가 뭐냐면은 이게 책을 종이로 만드니까 아무래도 종이는 습기가 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3년에 한 번씩 가서 이 실록을 쫙 꺼내서 펼쳐놔요. 쉽게 말하면 햇빛에 말려. 그런 과정을 포쇄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 3년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관리도 춘추관에서 관리가 파견돼서 책을 한번 쫙 널어 말리는 이런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런 거를 포쇄라고 표현하죠. 자 그래서 3번 맞고요. 4번 경상도 북부 고을의 쇠곡을 배에 싣는 일꾼. 네 여기가 아까 가흥창이라며요. 그러면은 세금을 실어야죠. 당연히 맞는 설명 정답은 1번. 자 5번까지만 풀까요. 고대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1번 익산 미륵사지 석탑과 신라 분황사 탑은 각각 목탑과 전탑의 모습을 많이 간직하고 있다. 자, 익산 미륵사지 석탑의 특징은 석탑이긴 한데 나무로 만든 목탑의 양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석탑. 최고의 석탑이죠. 왜냐면 원래는 목탑을 만들다가 석탑으로 양식이 바뀌는데 그 양식이 바뀔 때 거의 초기에 만든 석탑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지금 남아있는 석탑 중에 가장 옛날 석탑, 오래된 석탑, 최고의 석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미륵사지 석탑. 그 다음에 분황사탑은 자 이거는 돌을 벽돌 모양으로 잘라서 쌓아 올린 거랬죠. 그래서 마치 전탑인 것처럼 전탑의 양식을 간직한 석탑. 자 1번 맞네. 정답은 1번이고요. 나머지 틀린 거 고쳐봅시다. 백제의 벽돌 무덤은 중국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벽화를 그려넣지 않았다. 자 벽돌 무덤이 두 개 있어요. 하나는 무량왕릉이 있고 하나는 송산리 6호분이 있어요. 자, 송산리 6호분. 송산리 6호분이 먼저 발견됐고, 그 다음에 송산리 6호분에 배수로 공사를 하다가, 여기 이제 문제가 있어서 공사를 하다가, 그 옆에 있는 송산리 7호분을 발견했는데, 그 7호분이 무령왕릉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송산리 6호분에는, 자, 봅시다. 무령왕릉하고 송산리 6호분이 둘 다 벽돌 무덤이지만, 송산리 6호분에는 사신도 1월도 벽화가 있고요. 사신도 1월도 벽화가 있고 무령왕릉에는 벽화가 없고 자 무령왕릉에 벽화가 없는 이유는 무령왕릉은 벽돌 하나하나 전부 다 꽃무늬 장식이 있다고 했죠. 벽돌 자체가 화려하기 때문에 이거를 전체 덮어서 벽화를 그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벽돌 자체가 너무 예쁘다. 자, 하지만 여기는 벽화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벽화가 있는 건 송산리 6호분. 자, 그러면 벽돌 무덤에는 벽화가 있다, 없다? 있죠. 둘 중에 하나는 있으니까 있는 걸로. 그래서 벽돌 무덤에는 벽화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발해의 정해공주 묘는 벽돌 무덤으로 인물도가 그려진 벽화이다. 자, 3번에 정해공주 묘. 그 다음에 정효공주 묘가 있어요.
자, 정해공주묘는 굴식 돌방무덤. 정해공주묘는 굴식 돌방무덤. 정효공주묘는 벽돌무덤. 자, 그러면 둘 중에 벽화 있는 무덤은? 정효공주 무덤에 벽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돌사자상이 발견된 건 정해공주묘. 알겠죠? 여기서는 돌사자상. 자,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한강유역의 돌무지 덧널무덤은 백제건국의 주요 세력의 고구려의 유민임을 반영한다. 한강유역의 돌무지 덧널무덤 아니고 이거는 신라 고유의 무덤 양식이고요. 신라 초기 4, 5세기 정도의 무덤이 돌무지 덧널무덤이고 자 그러면은 백제가 고구려 유민에 의해서 세워졌음을 알 수 있는 무덤은 계단식 돌무지 무덤. 서울 석촌동 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단식 돌무지 무덤. 정답은 1번. 자, 6번부터는 잠깐 쉬었다 합시다.